저희 오늘 곡 컨셉과 잘 맞게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서 바람을 타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현재 선인장 뮤비 촬영 현장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벌써 10시 45분을 지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안무씬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안무씬이다. 지금 촬영을 시작한 지 지금 촬영을 시작한 지 12시간 넘었나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10시간 됐습니다. 10시간. 10시간 만에 이제 안무씬을 들어가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거의 반나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초 긴장 상태이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뮤직비디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 남자 아이돌 그룹은 댄스가 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댄스 본능을 불살라 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만큼 몇 년 동안 이날을 위해서 기다린 거잖아요. 오늘 이걸 잘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과 그런 진짜 힘든 일 많았는데 네, 그거를 다 만회할 만큼 열심히 해서 잘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잘해주길 바라고 잘하는 만큼 행복하길 바래요. 에이스 화이팅! 진짜 훌륭한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만큼 또 유쾌하고 즐거운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스 화이팅! 내 몸에 난 가시 그 전보다는 아냐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을 바라봐 날 차갑게 보지는 마 따뜻하게 조금만 다가와봐 제발 한 명이라도 너만이라도 너무 간절하니까 있을게 한 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라면 다 참겠어 바람아 불어라 더욱더 거칠게 지금 이제 촬영이 점차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데 사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이만큼 멋진 뮤직비디오가 나올거라는 거 꼭 기대하시고요. 떨떨한데 아직도 안 믿기고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게 지금 저희 다섯 명이 만나서 이제 한 1년? 1년 정도 됐죠? 1년 반 만에 어쨌든 다섯 명이 이렇게 앨범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각자 그 전부터 걸어왔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섯 명이 이렇게 만난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BTS 모든 식구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식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진짜 여러 가지 스태프들, 헤어부터 메이크업, 스타일링, 화장 스태프들, 촬영 감독님들 너무너무 진짜 잘해주셔서 저희가 진짜 날개를 달고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저희 에이스 가는 길에 이렇게 또 도움 주시는 분들께 정말로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저희 에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에이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인천 태공장 인천 태공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참고 좋아했습니다.